불쾌하고 무례한 다른 사람의 행동, 무시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언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 기억했다가 말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M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무례함,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옵션을 드려볼게요. 일단 무시한다. 잘 기억했다가 잘 말을 정리해서 나중에 이야기한다. 세 번째, 바로 이야기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있고 딱 정답이 이거다라고 뽑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무시한다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무시한다. 무시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상대의 무례함을 인지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상대가 내가 저 무례함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상대가 한 100 정도 무례했으면 내가 터뜨리겠는데 한 10 정도 무례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만 하는 만약 언급했을 때 내가 꼰대가 되거나 쪼잔한 사람이 될까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이제 쿠폰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피자를 샀을 때 피자를 배달받았을 때 그 케이스에 있는 쿠폰처럼 10장을 모으면 피자 한 판이 더 오는 것처럼 쿠폰이 쌓였어요. 이 10장이 쌓이면 나는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상대에게 10점짜리 무례함을 10번을 당해서 100점이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조금 점차가 있어도 어쨌건 나는 100점을 채웠어요.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까요? 자신이 10점도 무례했다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그 전에 9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0을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100짜리 분노를 내요. 야, 이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사람이네? 요즘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평소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그걸 나한테 화풀이 하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1대1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쳐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판이라는 것을 좋게 유지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일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만약 그렇게 분노를 터뜨린 사람을 아, 저 사람이 10번짜리가 10번 쌓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분노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사소한 일에 되게 크게 화내네. 아, 저 사람 좋게 말해서 저 사람 앞에서는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나쁘게 말해서는 저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지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즉, 내가 그 자리에서 쿠폰을 썼으면, 쿠폰을 뭐 안 받았거나 쿠폰을 그냥 바로 썼다면 이렇게까지 관계가 깨지거나 나의 평판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폭발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 더 낫겠죠. 만약 내가 10점짜리를 계속 그냥 안 쌓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 옵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마냥 무시하는 것만은 답은 아닌 거예요. 무시할 때는 분명히 내가 그 쿠폰들이 쌓여서 폭발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들었던 무례함에 대한 대응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돌려준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측면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의 지적 능력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좋고 나쁨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억 자체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돼서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겠죠. 하지만 속으로 아니야, 내 기억은 완벽해 하면서 그 상황을 막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밥, 이 영상을 보는 오늘 아침에 아침 드신 거 상황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지. 조금 떠올리면 숟가락을 떠먹던 거, 밥부터 먹었는지, 국물부터 먹었는지, 반찬부터 먹었는지,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아침 정도는. 혹은 뭐, 점심 정도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뭐 드셨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식사 시간. 그렇게 떠올릴 수 있나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디테일한 내용을 떠올리긴 힘듭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부터 떠오르질 않아요. 내가 뭘 먹었는지를 떠올립니다. 그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떠올린 후에 디테일한 거를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내가, 그래, 난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라면을 먹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 라면을 먹었었구나. 그러면서 거기 디테일한 행동들을 다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스로는 그걸 내가 끼워 맞추겠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특히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행동과 감정이 맞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늦으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늦은 내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불쾌했어요. 감정적으로 상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것을 시간이 지나서 떠올릴 땐 불쾌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 그 사람 나한테 무례했지? 불쾌한 행동을 했지? 그러면 아, 오늘 좀 늦으셨네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맨날 늦으세요? 게으르셔서 맨날 이렇게 늦으세요? 점점점 그 말이 세집니다. 불쾌함을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맞춰서 그 사람의 기억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실제 상황과 기억 속의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감정 때문에. 이것을 참 이해를 하면 내가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이런 감정들을 조금 다스리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한테 할 말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쨌건 그 사람에게 불쾌함, 나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실제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억기라는 건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 상황을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황을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혹은 영상으로 찍어서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부호로 바꿔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한 상태에서 그 기억이 좀 강화되고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기억을 계속해서 꺼내서 되새길 때그 기억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기억에 오래 남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제 그 어떤 과거에는 이렇게 유연해졌다면 지금 이제 딱딱한 기억으로 굳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기억이 형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을 인출하면서 그 기억의 인출 조건이 감정이라는 인출 조건으로 해서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야지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말을 녹음해놓고 듣는 게 아닌 이상 기억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기억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생하다면 그 기억은 여러분이 많이 인출해서 쓴 거, 많이 꺼내다가 쓴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을 보고. 그러니까 그 기억은 당연히 튼튼해지고, 그리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보정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튼튼한데, 튼튼한 게 실제와 다른 튼튼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꼴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만약 정리해서 너 저번에 그랬지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면 바로 세 번째 옵션으로 넘어가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이 뭐였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 그 자리에서 말할 때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게 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말할 때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힌트들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거. 기억해서 정리를 만약 내가 해놨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말을 하는 식으로 상대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저 사람 나한테 무례하니까 한방 먹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의 의도가 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의 의도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순간 상대는 정말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나약하다면 나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찬 좀더 갖다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친절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내가 나의 한마디가 실제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하물며 이런 싸움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분명히 무례하다고 느꼈어도 그것을 너왜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행동해? 이것보다는 아 그거 안 했어. 왜 인사 안 해? 이런 정도. 이것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는 좋겠죠? 아 상사한테는 인사해야죠.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만약 그런 수직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아 오늘은 제 인사 좀 받아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라고 내가 밑에 만약 다른 부서 직원이었도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래서 내가 불쾌함이 마음속에 막 10이어도 한1 정도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이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조직 내에서는 인사를 하는 게 맞구나 인사를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해주는 것 만약에 이게 수직적인 회사가 아니고 그게 그 사람 회사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안 주는 거면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무례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노를 무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 분노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첫 번째, 상대의 무례함을 무시한다. 이것은 잘못된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상대의 잘못을 기억해가지고 말하는 것, 그 와중에서 그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기억해서 다시 말하려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가 비슷한 잘못을 안 하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서 접어야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순간 본인이 무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무시하라는 거, 내가 상대의 행동을 무시하는 건 잘못됐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객관적으로 잘 보고 그 분노가 올바르지 않은 분노면 그 분노를 무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분노가 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조리 박살내기에서 한번 했던 말인데 누가 봐도 잘못한다 라고 느껴지는 건 그냥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느껴지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하다 라고 느껴지면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이다. 예를 들어, 그건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 상대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죽일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실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주관적인 생각으로 과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취약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인정하게 되면 열의 분노로 느껴지던 것이 조금 작게 느껴지면서 그냥 가볍게, 에헤, 왜 그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치로 내려오를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그뭐 무리든 아니면 뭐 1대1이든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쿨하게 상대와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분명히 무례한 사람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무례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준, 무례함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의 바름의 기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범하게 대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무례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소를 지어야 친절한 건데, 평범한 표정, 미소를 짓지 않는 표정이면 무례하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느끼고, 그거는 실은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한테 무례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사람들의 기준에 계속해서 맞춰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게 그렇게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구나. 저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막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거나 갑자기 해외에서 오래 그 일을 하던 분이 갑자기 조직 내로 들어오게 되면 되게 황당해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뭐 어떤 조직 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말을 할때뭐 다리를 꼬고 듣는다. 이건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통화를 하다가 누군가 들어왔을 때, 아, 잠시만요.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고 통화를 하는 게 당연한 문화권이 있는가 하면,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와도 뭐 손짓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통화를 일단 마치고 끊고 상대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문화의 차이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경험해보셨어요? 방금 그두 가지 케이스. 두 번째 상황은 되게 무례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한국 문화권에서 좀 그렇죠.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지만. 근데 방금 그 시간에 대한 문화권의 차이인데, 여담이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시간을 인간보다 우선하게 생각하느냐, 인간보다, 그러니까 인간을 시간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전화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이 사람한테 안내하고 그다음에 통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마치 예의 바른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보다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권은, 방금 말한 그런 게 강한 문화권은 약속 시간을 전체적으로 잘 맞추지 않아요.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중요도가 정해지니까. 그런데 시간이 우선인 그런 문화권은 방금 말한 것처럼 통화를 하다가 사람이 와도 일단 통화가 우선이에요. 일이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권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칼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그 많은 문화권들이 시간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문화로 또 변해 가고 있는 경향이 많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전화를 먼저 통화를 하는 게또 맞는 문화 같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꼭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 무례함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무례함은 쿨하게 그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내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화술 사례 등으로 계속해서 LBC 통해서 많은 조언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LBC에서 제공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